반갑습니다. 네, 반가워 여러분. 오늘도 역시나 어김없이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께 또 재밌는 영상을 가지고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어떤 영상을 가져왔냐고요? 그렇게 기다리셨던 패션 영상 또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은 세 가지 키형의 스타일링 룩을 가져왔는데요. 중간에 끊지 말고 처음부터 끝까지 쭉 감상해 주시고요. 가장 마음에 드시는 룩도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아시겠죠? 네, 그럼 지금부터 안전바지 꽝 나고 마음가짐 단단히 먹고 하나하나 만나볼까요? 네, 먼저 키형이 준비한 첫 번째 룩인데요. 너무나 청량함을 가지고 있는 정말 나라리 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 우유와 밤바봄 노래 절로 나오는 정말 깨끗한 룩인 것 같아요. 그러나 이런 깨끗하고 청량한 이 화이트와 이 데님의 룩이지만 별거 평범하고 슴슴하지 않다는 거. 블라우스를 보시면요. 네, 맞습니다. 2017년 올해에도 역시나 이 컷부스의 다양한 형태가 트렌드로 이어갈 것으로 전망이 보여요. 굉장히 다양한 이 버라이어티한 디자인 형태의 컷부스 옷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첫 번째로 준비한 룩도 역시나 바로 리본을 묶을 수 있는 컷부스 디자인입니다. 어 세상에 한층 더 우아하고 세련미를 뽐낼 수 있는 바로 그런 블라우스 아닌가요? 네, 그리고 이번엔 팬츠를 볼까요? 어머, 팬츠 저게 뭐야? 스트릿 패션계의 최강자님 데님, 우리 데님 데님의 밑단에 우와, 이게 뭐야? 인어공주 꼬리야, 뭐야? 세상에. 데님 밑단에 이런 플리츠 장식을 넣어서 좀 더 유니크한 그런 룩을 연출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마치 인어공주 꼬리 같지 않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 첫 번째 룩에 이름을 지어줬거든요. 아리영! 아리영! 바로 인어아가씨 룩이라고 지었어요. 어때요? 평범함 속에서 찾는 이런 특별함들은 우리들에게 아주 큰 재미와 감동을 준다라고 말할 수 있죠. 저 미스테리를 보세요. 마치 꽃과 나비가 펼쳐진 공간에 가고 싶도록 만드는 자수 미스테리 짜자잔 바로 이건데요. 요즘 트렌드 중에 또 자수 빼먹을 수 없죠. 이 꽃자수 어쩔 거니. 자수만이 가지고 있는 이 매력은 그 어떤 것도 따라갈 수 없다라는 거. 바로 이 꽃향기가 날 것 같은 이 꽃자수와 네. 블라우스 같은 경우는요 땡땡이 디테일이 있네요. 도트 디테일이 살아있는 시스루 블라우스입니다. 굉장히 우아함과 동시에 귀여운 이미지가 겸비된 일석이조 블라우스다. 뭐 오버롤이나 원피스에도 같이 스타일링이 좀 너무 예쁜 또 다른 느낌이 내줄 것 같은 블라우스예요. 네, 스커트 같은 경우는요. 네, 바로 맞아요. 이번 트렌드 컬러 중에 또 빼먹을 수 없는 바로 옐로우, 프림로즈 옐로우 이 옐로우 컬러 스커트를 매칭해줘서 트렌디하면서도 러블리하고 블라스만 굉장히 피아나스러운 룩을 연출했다라고 말씀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 두 번째 룩은요. 나들이 갈 때, 이 피크닉 갈 때는 정말 안성맞춤한 룩이 아닌가 싶어요. 이 데이트할 때, 이 데이트할 때 입어주면 너무너무너무 귀여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세 번째 룩은요. 앞전에 보여줬던 룩과는 좀 더 캐주얼한 맛이 사르르르 녹아있는 룩이네요. 시원하고 부드러운 소재의 반플랍 블라우스를 입어주었어요. 컷부스도 역시나 트렌드에 맞게 굉장히 와이드하게 스타일링이 가능한 블라우스인데요. 특히 이 핑크와 그린의 만남이 활동적인 느낌을 주는 세로 스트라이프 블라우스입니다. 두 개의 컬러의 만남이 너무너무 매칭이 잘 되어 있어요. 게다가 역시나 세로 방향의 스트라이프는
좀 더 이 바디 라인을 나스나게 보여줄 수 있다는 거. 네, 그럼 이번엔 팬츠를 볼까요? 오, 보기만 해도 너무너무 시원한 아이템이네요. 다가온 또 여름철에 핫팬츠는 바로 필수 아이템 아닐까요? 진짜 오리풀인 이 프린지 스타일은 이 센스 중에 센스죠. 굉장히 경쾌하고 영하고 활동적이고 캐주얼한 룩을 완성을 시켰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당장 나가 놀게 만들고 싶은 이 춤추게 이 댄스를 추고 싶게 만들고 싶은 아주 프리티한 룩이네요. 네, 이렇게 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쾌양이 준비한 3가지 룩, 3가지 패션 스타일링 룩 준비해서 가져와 봤고요. 이 중에서 마음에 들었던 룩, 너무 예쁘다, 입어보고 싶다 라고 생각하시는 룩 있으면은 역시나 저번과 같이 또 댓글로 남겨주세요. 알겠죠? 그럼 다음번에도 재밌고 아주 유용한 스타일링 영상, 아주 야무진 뷰티 영상 가지고 올 테니까요. 그때까지 기다려주시고요. 구독하기, 좋아요 안 눌렀다면 지금 당장 끄윽 눌러주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그럼 안녕. 라라리 라리 랄라 밤바오.